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LTNS로 다시 찾아뵙는 이솜 안재홍입니다. 안재홍 이솜의 추측 인터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호흡을 맞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호흡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맞았습니다. 오빠랑 작업을 몇 번 해봤지만 좀 편안한 것도 있었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오빠의 생각은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여서 좀 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느낌의 캐릭터로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홍 배우님은 INFJ 같은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다. 오빠가 INFJ이기 때문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소은 배우도 INFJ 성향의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냥 넘어간다 일 것 같아요. 불편한 상황 안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이소은 배우님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을까. 네. 괜히 피곤하시니까. 네. 중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도 결혼에 대해서 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홍 배우님은 역시 영향받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제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봤다라는 정도로 이제 그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추측하는 거죠, 이것도. 둘 중에 한 분만? 임대영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 이유는 대영 감독님 굉장히 섬세하신데 사무엘 캐릭터랑 좀 다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정보은 감독님. 둘 다 100점이라면은 이미 그 전에 정보은 감독님과 했던 그 작품과 그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은 감독님 점수가 좀 더 높이 누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성격이 다르고 좀 다른 스타일이시긴 한데 목표 지점은 같아서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맞아요. 이솜 배우 본인의 아주 어마어마한 연기의 장? 퍼포먼스? 라고 추측합니다. 네. 나도 역시 인생 연기. 저는 제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은 정보은 감독님과 임대영 감독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콜라보레이션 콤비네이션 곧 개봉이니까 오픈이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